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아내분들의 비책을 담은 특명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며칠 전 올렸던 영상인데요. 내용 수정 보강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간 다른 영상들 사이사이로 특명 시리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기억을 하시나요? 특명 1은 남편의 관심을 아내분께 묶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남편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산다 였고, 특명 2는 남편의 관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남편의 질투심을 자극해야 산다 였습니다. 특명 3은 아내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남편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 남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해야 산다 였습니다. 오늘은 특명 시리즈의 피날레 마지막 편으로 한번 맛보면 절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게 하는 특명 네 번째 남편을 조여야 산다입니다. 썸네일에 적힌 제목과는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목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원 제목이에요. 근데 유튜브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안 보실래야 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특명 시리즈의 1, 2, 3편은 부부 문제 전문가 윌라드 할리 박사가 지은 책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한 영상들입니다. 그러니 근본 없이 만든 영상들이 아니고 부부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온 전문가가 정리한 그 남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내의 전략을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오늘은 특명 시리즈이긴 하지만 할리 박사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할리 박사 책에서는 남자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의 해결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그 성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줘야 하는 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 아니 뭐 그런 책임은 아내에게만 있냐? 응?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항의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에서 남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올라온 영상들 쭉 보시면 돼요. 괜히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발끈해가지고 댓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피곤하던 이유로, 관심 없다는 이유로 성적 욕구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남편은 그 끓어오르는 성적 욕구를 참아내지 못해서 결국 집 나온 한 마리 개가 되어서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불행히도 이 책이 없습니다. 충족시켜줘야 하는 당위성은 얘기해놓고 그 방법은 알려주지 못하는 책. 아, 독자들도 읽다가 이 대목에서 많이들 허탈하실 거예요. 뭐야, 씨.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무리 많은 부부 문제를 다뤄왔고 그것으로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결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못하는 걸 보면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은 정말이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게 자연스레 증명되는 게 아닐까 하는 자랑질을 해봅니다.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서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언제나. 그것도 책상머리에서 글로 배운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때우면서 익힌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아주 자랑이자 긍지죠. 아이, 우린 또 먹물들이 하는 얘기 싫어하거든. 딱 질색이야, 그거. 자, 자랑질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즐겁고 짜릿한 부부간의 그 합체도 어느덧 그저 그런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중년이 되면 아내들은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눈에 띄게 부부 합체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시들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인젠 더 이상 달려들질 않거든. 사실 남편은 아내와의 합체가 지루합니다.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순서, 같은 자세로 하는 그 뻔한 스토리에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거죠. 하, 속옷도 맨날 똑같아. 사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둘 모두에게 의무방어전이라는 말이 쓰이는 게 아닐까요? 하루는 남편이 지나가듯 이런 얘기를 툭 던집니다. 여보, 예전보다 느슨해진 것 같아.
이게 무슨 청청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루함을 무릅쓰고 불쌍한 마음에 한번 줬건만 이젠 느슨하다고 지랄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씨. 응? 사실 합체라는 게 아니 남편에게 이렇게 다리만 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엔터테인먼트인데 배우자에게 감동을 선사해줘. 이 생활이 벌써 몇 년째인데 마냥 똑같이 남편을 대한다면 이건 너무 태만하고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이 대목에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자고요. 제 구독자 한 분은 직장 문제 때문에 남편분과 10년 넘게 지금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퇴근 후에 평일에는 뭐 하게요? 뜨개질? 뭐 TV 시청? 아닙니다. 소녀경을 읽으며 실력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보낼 그 주말을 기다리는 거죠. 이 부부는 매주 새로운 시도로 합체가 이루어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연애한 것 같이 설레이고 신혼처럼 사는 겁니다. 남편분은 아마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그 평일 5일 내내 지난 주말 아내와 했던 그 합체만을 생각하며 지낼 겁니다. 좀 짜릿했어야지. 그러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떨어져 지내지만 아내 곁에 꽉 잡아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딴짓 하라 해도 안 할 겁니다. 해봐 해봐. 왜? 아 알거든요. 아내와의 합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걸. 그러니까 돈 쓰고 뭐 헛짓할 필요 없거든. 아내분 말씀도 남편과의 합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200%, 300% 동의합니다. 합체는 그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테마파크입니다. 우리들의 에버랜드이고 디즈니랜드인 거죠. 아니 이보다 재밌는 게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키포인트는 중년이 된 지금까지 그 테마파크의 놀이설을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비결이 있는 거죠. 아니 롤러코스터 재밌다고 허구한날 매일 롤러코스터만 타면 금방 재미없어지죠. 바이킹도 탔다가 자이로드롭도 탔다가 펌퍼카도 탔다가 때로는 얌전하게 회전목마도 한번 타주고. 그래서 우린 저 재밌고 짜릿한 합체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마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명도가 되고 아내는 그 명도를 품을 수 있는 명기가 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짜릿하고 흥분된 그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명기가 되느냐 얘기해보자고요. 남편이 지나가듯 좀 느슨해진 것 같아 이렇게 뱉은 말에 많은 아내들이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뭐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 수술을 통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후기들이 있으나 저는 이 수술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이어트 한답시고 먹는 거 조절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면서 일주일에 10kg 감량 뭐 이렇게 선전하는 약 먹다가 탈라듯이 몸에 자꾸 칼 대면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자연으로 운동으로 해서 치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복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케겔 운동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관략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걸 반복하는 운동 말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근육 해부도라고 해보자고요. 관략근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칠한 그 근육은 대웅습 밑에 여성을 감싸고 있는 구해면체근입니다. 뭐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근육 이름 안다고 뭐 근육이 더 잘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팔자를 그리면서 하나의 근육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략근을 조이면 위의 구해면체도 같이 조여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TV 보면서 하고 책 보면서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구한테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처음에는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조였다가 금세 풀어집니다. 꽉 잡고 싶어도 조일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져요. 연습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조임의 강도도 세지고 조임의 지속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건지, 어떤 단계에 맞춰서 하는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케겔 운동을 발전시키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변 참을 때를 연상하면서 관략근을 1초 동안 조였다 푸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오래 잡고 싶어도 조이고 싶어도 조일 수가 없어요.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냥 조였다 후 하고 풀어집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단계. 첫째 단계를 반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이 조이는 지속 시간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초에서 10초 동안 관략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1단계보다는 힘이 많이 늘기도 했고 또 조이려니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꽉 조이고 있다가 한번 놔줬다. 그죠? 반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관략근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인다 생각하고 조이는 운동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라 쭉 빨아들이면서 밖에서 안으로 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단순히 조이는 단계가 아니라 잡아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마치 공기를 압착하듯이. 우리 어렸을 적 입에 컵 대고 쭉 빨아서 컵 붙이고 막 이러고 놀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뻘겋게 멍도 들고.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한 것을 남편분과 합체할 때 써먹는 겁니다. 뭐 세 단계 올라서부터 써먹는 게 아니라 1단계부터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남편분한테 써먹는 거예요. 확 달라진 남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명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박수! 케겔 운동 세 번째 단계에서의 그 조인 상태에서는 질내 공기압도 달라지게 되니까 남편은 자신을 꽉 조이는 느낌과 함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강한 느낌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순간 남편은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탄성을 내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아내의 이 맛을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바람 필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도 밖에 나가 다른 여자랑 해타선 치더라도 아내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죠. 아내보다 훨씬 재미없거든요. 해봐야. 아내가 안에서 꽉꽉 조여주는데 뭐로 밖에 나가서 헐렁헐렁하게 뭐 하고 돌아다닙니까? 돈지랄하면서. 에이, 그럴 필요 없지. 남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아내와의 합체구나. 딴 건 소용없구나. 딴 사람은. 남편은 이제 아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합체할 때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예상치 못한 좋은 점이 있는데요. 남편의 지속 시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외부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걔 쓰잖아요. 합체는 동안 케겔 운동으로 아내분이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케겔 운동은 자신을 명기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명도로 만들어주는 속 2조의 운동인 겁니다. 아멘. I 남편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비책 중에 비책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실 비책이라지만 너무 많이 알려진 거라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비책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알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공의 법칙은 언제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가르는 그 갈림길은 매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시비가 갈리는 거죠. 오늘부터 남편분을 꽉 조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아내가 되실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